안녕하세요. 우프 선생입니다. 자, 중학교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대비 특별 과외. 자, 이번에는 이제 활용을 한번 해보겠는데. 자, 맹구가 호박엿 3,000개를 만들었어. 그래서 원가에 A% 이익을 붙여 정가를 정한 후에. 자, 원가는 처음에 원료 뭐 사고할 때 내가 들은 돈이야. 그 다음에 이제 정가는 그 원가에다가 내가 이제 전부 뭐 만드는데 100원 들었는데 100원에 팔면 안 되겠지. 거기다 뭐한 20원이나 30원 붙여서 120원 이런 식으로 팔아야 될거 아니야. 그래서 정가, 이거는 이제 우리가 하는 가격, 일반적으로 소비자가 우리가 슈퍼 같은 데 갔을 때 사는 가격, 이게 정가고, 원가는 공장이나 뭐 이런 데서 처음에 만든 가격이 되는 거지. 그지? 어쨌든 맹구가 이제 원가가 들었어. 근데 원래 이제 처음에 기본 가격이 있었던 거야. 거기다 이제 A% 이익을 붙여서 이제 정가, 나 얼마 팔아야지 하고 이제 가격을 만들었다는 거야. 정한 후에 그 가격으로 2,400개 팔았어. 그때 남았을 거 아니야. 600개 남았다. 이제 3,000개 중에 2,400개 팔았지만, 그러니까 이거를 할인을 좀 했어. 빨리 팔으려고. 그래서 B% 할인하여서 다 팔은 거야. 자, 그러면 문제 보자. 호박엿의 원가를 X라고 했을 때, 자, 원가를 X라 했을 때, 정가를 A와 X로 나타내세요. 그랬어. 자, 그러면 여기 봐라. 만약에 100원짜리가 있었다 해봐. 처음에 만들었을 때 원가를 100원이라 그랬다? 그럼 내가 여기다가 10% 이익을 붙인다. 이제 10% 이익을 붙였어. 그러면 가격을 얼마에 팔아야 되니? 100원에 그대로 팔면 아무 퍼센트 이익을 안 붙인 거지. 10% 이익을 붙였으면 더하기 요 100원에 10%가 10원이지, 그지? 그래서 110원에 팔아야 돼. 이게 바로 정가가 되는 거지, 그지? 근데 이걸 어떻게 빨리 하냐면, 자, 원가 100원에다가, 자, 곱하기를 얼마냐면 1.1은 무조건 해줘야 돼. 왜냐면 내 기본 100원이 있으니까. 점하고 10% 1.1 그러면 되지, 그지? 1.1. 그러니까 바로 110원 나오잖아. 그지? 근데 이걸 퍼센트로 한다면 이렇게 해줘야 되겠지. 100원하고 1하고 점을 안 하고 더하기 퍼센트는 우리가 10%는 100분의 10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100분의 10. 이렇게. 그럼 요게 지금 1.1이야. 이게 1.1이지, 그지? 1.1이야. 자, 그러면 봐라. 자, 정가는, 자, 원가에다가 곱하기 얼마를 해주냐면, 1 더하기 퍼센트가 지금 A%라 그랬잖아, A%. A%가 100분의 1을 얘기하는 거지, 그지? 100분의 1. 소수점으로 바꾸면. 자, 봐라. 10% 그러면 10 그러면 안 돼. 100분의 얼마? 10. 이게 0.1이지. 이게 소수점으로 바꾸는 거죠, 그죠? 30%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30% 그러면. 100분의 30. 즉, 0.3.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 그래서 1 플러스 100분의. 여기 1을 왜 쓰냐 그런 애들이 굉장히 많은데 있지. 요거만 쓰면 이익만 되는 거고, 요 1을 붙여야 될거 아니야. 니네 저기 봐. 지금 100원짜리를 10% 이익 붙였어. 그럼 10원 이익 보고 파는 건데, 그럼 10원에 팔면 되냐? 원래 100원에다 더하기 10원에서 110원에 팔아야지. 100원은 원래 기본으로 붙이고, 100원에 팔아봤자 이익 남는 거 없지. 만드는데 100원 들었는데, 그지? 이익 10원을 붙여서 이걸 정가를 해야 돼. 그래서 1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 1이 없이 그냥 0.1만 해버리면 10원. 10원에 파는 거야. 그건 말이 안 되지, 그지? 이익만 붙여서 팔면, 이익을 붙였다 그러면 1 더하기를 해줘야 돼. 그래서 여기서 1이 꼭 있어야 된다. 요건 이익이고, 요 1은 원래 원가라는 거야. 자, 그래서 이렇게 된다, 그지? 자, 그러면 정가는 다시 해보자, 이제. 정가는. 자, 원가를 X로 하기로 했지. X 가로치고 1 더하기 100분의 A. 자, 이렇게 끝을 내도 좋고 있잖아. 이걸 이렇게 해도 괜찮다. 100분의 100 더하기 A. 그지? 자, 그럼 이거를 이렇게 해도 괜찮아. 100하고 X 100 더하기. 어떻게 해도 괜찮아. 이 모양도 괜찮고, 이 모양도 괜찮고, 이 모양도 괜찮고. 근데 이 모양을 고칠 줄 알아야 돼. 나중에 이제 막 약분하려고 그러거든. 약분하려면 요거보단 요 모양으로 고치는 게 좋겠지, 그지? 자, 그래서 이셋 중에 아무거나 답을 해주면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한번 보자. 할인하기 전에 팔은 호박엿의 판매 금액을 M이라 했을 때, M을, Large M을 AX로 나타내세요. 그랬어. 지금 3,000개가 있었는데,
2,400개 팔았지.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요거는 600개는 할인을 한 거야. 할인함. 근데 여기는 할인하기 전이죠. 그죠? 할인하기 전이야. 그러니까 세일하기, 디스카운트 좀 깎아서 팔기 전이란 말이야. 그럼 이거 해보자. 그러면 금액 M은 어떻게 하면 돼? 자, 정가에다가 곱하기 한 개 팔은 개수 해주면 될 거 아니야. 그지? 자, 정가가 얼마 나왔어? 아까 요 위에서. 요거 나왔죠? 요 제일 밑에 거를 쓸게요. 요 제일 밑에 거랑. 자, 100, X, 100 더하기 A. 이게 정가란 말이야. 거기다 곱하기 지금 몇 개 팔았어? 2,400개 팔았잖아. 2,400개. 자, 그러면 여기서 100하고 요 2,400개 날라가면 24 남죠? 그럼 24X 100 더하기. 자, 요게 바로 2,400개 팔은 가격이야. 2,400개 호박잎을 판 그 총 판매 가격, 그지? 총 팔아서 이제 벌은 돈이지. 이게 다 수입은 아니야. 거기서 이제 내가 저 원래 코스트 그러지. 원래 내가 들은 돈 그걸 빼야지. 빼고 남은 게 이익이란 말이야. 자, 어쨌든 간에, 지금 바로 요게 일단은, 판매 금액이, 이거 M이다. 이 판매 금액이 전부 다 이익되는 건 아니야. 파는 거에서 이제 몇 퍼센트가 이익이 되는 거지. 어쨌든 판매 금액 요렇게 하면 되고. 자, 그 다음 보자. 이번에는, 할인한 후 새로운 정가를 Y라 할 때 Y를 A, B, X로 나타내라 그랬어. 그럼 이거 봐봐. 자, 내가 지금 100원짜리를 파는데 30% 할인을 했어. 그럼 얼마냐 이건? 얼마에 판다는 거야? 30% 할인했으니까 70%만 받는 거. 70% 가격, 그지? 그러니까 100원 곱하기 100분의 70 해갖고 즉 70원에 팔았다 그죠? 30원 30% 할인해 30원 깎아줬다 그 얘기지 그지? 그럼 이거는 이렇게 써야 돼. 100원하고 어떻게 하냐면 1 빼기 100분의 30 이렇게 여기다가 그냥 30% 할인했다 해갖고 0.3을 곱해서 30원 그러면 안 된다. 예? 30% 할인했으면 70원을 받아야지. 30% 할인했는데 30원 받으면 그거는 아니지. 그거는 70%나 깎아준 거지. 그래서 1 빼기, 요렇게 해서 70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거. 자, 그러면은, 새로운 정가 이놈은, 아까 정가가 얼마냐면, X가 아니고, X는 원가고, 요게 정가였지, 그지? 그래서, 그걸 여기다 쓸게. 100분의, 100이다. X 100 더하기 A. 자, 요거 정가인데, 이거 곱하기 어떻게 해줘야 돼? 1 빼기 100분의 B 이렇게 해줘야 돼. 요거 저 우리가 B% 할인해줬다 그랬다. B% 할인. 그럼 30% 할인 그러면 여기다 30, 100분의 30 곱하면 안 되고 1 빼기 이렇게 해줘야지. 그럼 100하고 X 100 더하기 A. 자, 계산 좀 해보자. 모양이 좀 그렇게 복잡하지. 그치? 요것도 아까 중에 해라 그랬지. 100 빼기 B. 자, 이건 이렇게 고칠 수 있지? 1은 100분의 100이니까 100분의 100. 분모 똑같이 100 만들고 이렇게. 응? 이 부분이 헷갈려가지고 이거 계산이 잘 안 되는 애들도 있어. 너무 복잡하다 보니까 갑자기 이런 계산도 안 되는 거야. 1을 100분의 100으로 만들으라고 이렇게. 그다음 빼기 100분의 B. 그럼 분모는 100 똑같이 쓰고 분자는 100 빼기 B 하면 되잖아. 그지? 그렇게 한 거야 이거. 이렇게 온 거야. 자, 그러면 요거는 자, 100하고 100 곱하니까 밑은 어떻게 돼? 만이 되겠지? 만 쓰고 위에는 X 쓰고 가로치고 100 더하기 A 여기는 100 빼기 B 모양이 상당히 복잡하게 생겼지만 이게 바로 깎아준 가격 깎아줘갖고 B% 할인해줘갖고 새로 생긴 가격이야. 이게 깎아준 후 파는 가격이야, 이게. 한 개 파는 가격. 깎아준 후 한 개 파는 가격이 요거야, 지금. 더럽게 복잡하게 생겼지, 그지? 자, 그러면, 4번 보니까, 할인한 후에 팔은 호박넷의 판매 대금을 N이라고 할 때, 이거를 A, B, X, Y로 나타내시오 그랬지. 그러면 이 N은, 자, 깎아준 가격에다가, 할인해준 가격이지, 그러니까, 곱하기 몇 개? 아까 600개도 팔았다, 600개, 그지?
여기 3,000개 중에서 할인하기 전에 2,400개 팔았고 600개 남은 걸 할인해서 팔았다 그랬잖아. 자, 그럼 깎아준 가격이 뭐가 되느냐? 요거죠, 요거. 더럽게 복잡하게 생긴 거, 그죠? 자, 그 더럽게 복잡하게 생긴 여기다 다시 한번 쓸게. 자, 만을 쓰고, 그 다음에 X하고, 100 더하기 A, 100 빼기 B. 자, 이게 바로 지금 깎아준 가격이야. 그 곱하기 얼마? 600 이렇게 해줘야지, 그죠? 이렇게 두 개, 두 개 또 날리게 되면, 100분의 6이죠? 100분의 6이니까 이제 50분의 3 하자. 50분의 3하고 여기다 X, 100 더하기 A, 100 빼기 B. 자, 요게 바로 뭐야, 이게? 이게 바로, 할인한 후 팔은, 그지? 할인한 후 판 600개. 할인한 다음 600개를 팔았잖아. 600개의 판매 금액이야. 자, 600개 다 팔고, 받은 돈이 이거야. 벌은 돈이 이거지만, 이 벌은 돈이 다 내 건 아니야. 거기서 이제 몇 퍼센트만 이익이지. 내가 원래 호박엽 만들 때 맹구가 돈이 들은 거 있었잖아. 그지? 요렇게. 요걸 뭐 100분의 뭐 6 그래도 되는데, 50분의 이렇게 하고, 또 50을 밑에 쓰고 쭉 그어서 위에 한꺼번에 올려도 되지만, 뭐 이렇게 써도 괜찮아. 자, 그러면 이제 5번 한번 보자. 5번. 자. 총 판매 금액을 S라 했을 때 S를 A, B, X, Y로 나타내라 그랬지. 그럼 총 판매 금액은, 자, 총 판매 금액은 2,400개 판 금액하고, 이건 할인 안 해줬을 때지, 더하기. 그 다음에 이제 600개 판 금액이지, 할인한 다음에. 요 두 개 합치면 될 거 아니야. 이게 라지 M이었죠, 아까? 2,400개 판 금액. 그 다음에 요거는 라지 N이죠? 그죠? 그걸 더하면 되지. 그러면 이제 여기 써보자. S는 M 더하기 N이니까. 자, M부터 쓰면 M 어딨냐, M. M의 식이 어디 갔어, M. 여기 있네, 요거 M이네, 그죠? 요거. 요거 24X. 자, 그래서 여기다 쓴다. 24. 내가 이제 여기다 그냥 쓸게. 24X 100 더하기. 자, 더하기. 자, 그 다음에 이제 N. 요 n은 바로 요거였죠? 그죠? 요거. 요거도 그냥 분수로 그냥 50분의 이렇게 쓸게. 3x 100 더하기 a 100 빼기 b. 자, 요렇게까지. 이걸 물론 요 똑같은 걸 묶어내갖고 인수분해처럼 하면 되지만 뭐, 이건 아직은 인수분해는 지금 중2에서는 안 배우는 거니까 여기서 그냥 멈추면 되겠죠? 여기서 멈추면. 그래서 내가 볼 때 이거 학교 시험에 내긴 힘들어. 이 정가, 원가 나오는 거 있잖아, 이거. 식이 엄청 복잡하게 나오기 때문에 나오면 좀 간단하게 뭘 내겠지. 근데 이거는 내 끝까지 지금 가보는 거야, 완전히. 자, 그럼 이게 이제 총 판매 금액이야. 자, 그럼 이제 문제 6번 보자. 원가가 10원. 그럼 X는 10원이란 뜻이지. 할인율 50%. 아까 할인율이 B였지. B에 50을 넣으라는 거야. 그 다음에 총 판매 금액이 37,800원. 그러니까 라지 X는 37,800원. 이거지, 그지? 그럼 이익률 A를 구하시오. 즉 A는 몇 퍼센트냐. 내가 처음에 몇 퍼센트 이익을 붙였냐. 그 얘기죠. 자, 그러면 이게 지금 S니까 여기다 그대로 집어넣으면 되겠죠. 자, 그럼 그대로 집어넣어보자. S자리에 이거 37,800 넣고 24 곱하기 10 곱하기. 자, 이거는 얼마인지 모르니까 100 더하기 A로 한다. 자, 50분에 3 곱하기 10하고 지금 요 X는 10이니까, 그지? 그 다음에 요거는 100 더하기 A 하고. 자, 100 빼기. B는 지금 할인율 50%니까 50 넣으면 되죠? B에다 그냥 50. 그럼 이제 계산 한번 해보자, 이거. 이건 240이고, 100 더하기 A. 플러스. 자, 요거는 100 빼기 50이니까 50, 50 날라가 없어지지? 그럼 요거 30. 100 더하기 A. 자, 240에 30. 더하니까 270이고 100 더하기 A. 그죠? 이건 지금 똑같은 모양이니까 이거를 하나의 문자라고 생각하면, 그지? 이걸 X라고 생각해봐. 이것도 X. 240X 플러스 30이니까 270X일 거 아니야, 이렇게, 그지? 자, 이게 지금 얼마라고? 이게 바로 37800이죠. 자, 그러면 100 더하기 A는 37800을 270으로 나누면 되겠죠? 나누기. 그럼 공 하나 털어버리고 3780 나누기 27 하자. 1, 27.
108, 47, 28, 2올라오 248, 108 딱 떨어졌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여기 또 공 하나 떨어지니까 공 하나 붙이면 되겠네. 그죠? 그러니까 이게 딱 나누면은 어떻게 돼? 100 더하기 A는 이게 140이 나오네. 이거 나누기 140 나왔죠? 따라서 A는 얼마야? A는 40이 되겠죠? 140에 100 빼니까. 그래서 40% 이익을 붙였네. 그렇죠? 그래서 맹구가, 아, 저, 하나 만드는데 10원이 들었는데 거기다 40%, 즉 4원의 이익을 붙여서 호박젓 하나마다 14원씩에 파는 거야. 14원에. 그치? 근데 요새는 이제 이런 호박젓은 없겠지. 14원짜리 호박. 그냥 이거는 이제 옛날 기분 살리려고 아주 이제 그 가격 옛날 걸 한 거죠. 좋아요.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여러분이 다시 한번 또 풀어봐. 원가, 정가가 꼭 필요한 학생들은 또 풀어보도록 하세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게 식이 복잡하고. 자, 그 다음에요. 계속 가보자. 자, 이번에는 문제 보자. 니은. 자, 300m 앞서가는 칠뜨기를 만나기 위해서 맹구는 칠뜨기보다 두 배 빨리 걸었더니 5분 만에 만났다. 맹구의 속력을 구하세요. 그랬지, 그지? 자, 그러면 여기 봐라. 여기 지금 맹구가 있는 거야. 근데 칠뜨기가 있네, 칠뜨기가. 칠뜨기가 일로 가고 있어. 자, 칠뜨기 가는 속도를 X라고 하자. 그럼 맹구는 그 두 배 속도로 간 거야, 2X. 두 배 빨리 걸었으니까. 그렇지? 2X. 근데 여기 지금 얼마? 300m가 떨어져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칠뜨기는 이제 걸어가니까 맹구가 이제 막 불러도 칠뜨기가 몰랐던 모양이지. 칠뜨기가 빨리빨리 막 걸어갔어. 그래갖고 결국은 여기서 만났다는 거죠. 여기서 만났어. 자, 여기서 만났겠죠? 자, 둘이 만났어. 야, 오랜만이다 하고 만난 거야. 그런데 몇 분 걸렸다? 그렇죠, 5분. 여기서 여기 가는데 얘도 5분 걸렸을 거고 얘도 여기서 여기 가는데 5분 걸렸겠죠, 그죠? 5분 후에 여기서 둘이 같이 만났으니까. 같은 5분이지만 칠뜨기는 조금밖에 못 갔죠? 맹구는 막 두 배 빠른 속도로 하니까 더 많이 갔을 거고. 자, 그러면은 여기서 만났으니까 어떻게 하면 돼, 여기서? 맹구가 속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저 뭐야 300m 이 사이 거리가 있죠, 그죠? 자, 그럼 5분 후에 만났는데, 자, 요거를 이제 어떻게 풀어야 되나? 이 시간이 똑같이 5분이니까, 5분 동안 간 거리 300m 차이 나면 되겠지. 그러면 여기부터 한번 해보자. 자, 맹구가 5분간 간 거리 해봅시다. 5분간 간 거리. 자, 거리는 뭐야? 속도 곱하기 시간이죠? 그럼 속도는 맹구는 2x로 한다, 지금 2x. 곱하기 시간은 그냥 5분으로 할게. 이거 분단위로 그냥 할게. 그러면 맹구는 10x로 간 거야. 그렇죠? 10x. 자, 그 다음에 칠뜨기 간 거리. 칠뜨기가 5분간 간 거리. 그러면 이거는 속도 곱하기, 이것도 시간이 되겠죠? 근데 칠뜨기는 x만큼 갔죠? 그 다음 5분 하면 5x가 되죠. 그렇죠? 5x. 자, 그러면 봐봐. 둘이 만났다 하는 거는 어떻게 된 거냐면, 칠뜨기가 맹구가 간 거리가, 맹구가 간 거리는 칠뜨기가 간 거리에 300m를 더하면 되는 거지? 칠뜨기는 요만큼 갔잖아. 맹구는 지금 이만큼 갔죠? 칠뜨기 간 거리에 300m를 더하면 되죠? 자, 그러면 맹구 거리가 지금 10x 나왔고요. 칠뜨기는 5x 나왔지, 5x. 그럼 300. 그럼 넘기면 5x는 300. 따라서 x는 얼마 나와? 300을 5로 나누니까요. x는 찍찍이 가면 60. 그렇죠? 60m 분 이렇게 되겠죠. 지금 여기 우리 시간은 분으로 하기로 했으니까 조금 전에 이거 5 다 분으로 넣었잖아. 그지? 그래서 이렇게. 자, 그럼 요게 바로 누구 거리냐? 요게 바로 누구의 속력이냐면 맹구의 속력이 아니고 칠뜨기 속력이지. 그치? 칠뜨기. 여기 보면 칠뜨기 속력을 x로 했기 때문에 맹구는 그 두 배니까 따라서 맹구의 속력은 이걸 120m/분 이렇게 해야죠. 1분에 맹구는 120m 거리를 걸어간 거야. 자, 그럼 우리 체크를 한번 해봐야지 또 이제. 그럼 맹구가 1분에 120m씩 가는데 곱하기 5분 때리면 600m 간 거 맞죠? 그다음에 칠뜨기는 60m로 가는 거야, 1분에. 근데 5 때리면 300m를 갔지만은 칠뜨기는 기본적으로 300m 앞서 있었지. 칠뜨기한테 300을 더 해준다 그러면 600. 그래가지고
맹구하고 칠뜨기는 똑같이 600간 거 맞죠. 그죠? 그래서 요 그림에서 보면은 칠뜨기가 여기 300m 더 간 거야. 그 맹구는 300, 600만에 만난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방정식을 세워서 이렇게 풀어본 거죠. 근데 통밥에 뻔한 애들은 벌써 이게 느낌 잡은 애들도 있을 거야, 아마. 그제? 두 배니까 300 돼서 6분 됐나?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제대로 풀어주는 게 이제 옳은 풀이고요. 자, 그 다음 보자, 또. 자, 둘이서 같이 하면 5시간 만에 끝낼 수 있는 일을. 자, 맹구가 4시간 혼자서 하고, 바로 이어서 칠뜨기가 8시간 일하면 끝낼 수 있었다. 이 일을 칠뜨기 혼자서 하면 몇 시간 걸리겠느냐 물어본 거야. 자, 그럼 봐봐. 맹구가 4시간을 한 거야. 여기 4시간. 그 다음 여기서부터 칠뜨기가 몇 시간 했어? 8시간을 한 거야. 그때 이 일이 끝났어. 그런데 만약에 맹구하고 칠뜨기가 힘을 합치하고 처음부터 같이 하면은 5시간 만이면 끝난다. 그렇게 된 거야. 5시간 만에.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시간에, 자, X를 우리가, 칠뜨기 지금 할 거니까, 이거 칠뜨기 합시다. 자, 칠뜨기가 한 시간에 하는 일의 량을 우리가 X 그러고, Y는 맹구가 한 시간에 하는 일을 양이라고 이렇게 해보자. 자, 그러면은 맹구가 지금 4시간 했다 그러면 4y를 한 거야. 그지? 그다음 칠뜨기가 8시간 했다 그러면 이걸 앞에다 써 줄게. 8x 한 거지. 8x. 그래서 맹구 요 칠뜨기 8시간, 맹구 4시간. 자, 이렇게 했더니 일이 끝났어. 그 일을 우리가 항상 이런 거는 1로 놓고 계산하는 게 좋다. 일 전체를 1로 보는 거야. 1. 어떤 일이 있잖아. 처음부터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이걸 몽땅 1으로 놓는 거야. 1. 그 일을 또 다른 어떤 뭐 일이니까 뭐 A, 뭐 라지 A다 뭐 이런 식으로 일의 양을 표현할 수 있지만 그러지 말고 1이라고 놓고 풀어. 그래야 제일 정확하게 빨리 구할 수 있다. 자, 그러면 둘이 같이 한 건 어떻게 되겠니? 자, 칠뜨기하고 맹구하고 둘이 같이 하면 한 시간에 이만큼 하는 거지. 그지? 그리고 이걸 몇 시간? 이걸 5시간 하게 되면 이것도 마찬가지 1이 끝나니까 1이 되는 거죠. 그 일을 1로 놓은 거야. 전체 일을 원으로 놓은 거야. 전체 일을 1. 그러니까 어떤 일을 처음에서 끝까지 다 한 거 이거를 그냥 숫자 1로 놓찬 말이야. 이거. 또는 100%에서 100%, 100을 넣어도 관계없어. 헷갈리면 100으로 놓고 퍼센트로 해도 괜찮아. 자, 이 두 개를 이제 푼다. 그럼 내가 여기다 이제 적어 놓고 한번 풀어 볼게. 8x 더하기 4y를 1로 이렇게 놓고 자, 요거는 우리가 이렇게 전개하면 5x 더하기 5y 이렇게 나오지. 그지? 이걸 1로 놓고 그럼 우리가 계산하기 위해서 y를 죽여버리자. 그럼 위에 5배.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 5, 8이 40x. 5배 하니까 5, 4, 20y. 5 이렇게 되죠? 다 5 곱해준 거. 자, 밑에는 몇 배? 4배. 파란색으로 하자. 4, 5, 20x. 20y. 4, 그죠? 4배. 둘이 잡아 빼. 그럼 쉽게 뭐야? 40x죠? 이건 없어졌죠? 이건 1 나왔죠? 아, 40에서 20배니까 20x구나. 아, 이것도 계산 틀리면 큰일 날 뻔했다, 그지? 40에서 20배. 그럼 x는 얼마 나와? 20분의 1 나오죠. 자, 이건 무슨 뜻이냐? 7D가 1시간 하는 일의 양이 전체 20분의 1이란 뜻이야. 따라서 전체 일을 하려고 하면 7D는 몇 시간이 필요해요? 20시간이 필요하겠죠. 7D는 1시간에 20분의 1밖에 못한데도 20분의 1? 그럼 또 1시간 하면 20분의 1 또 할 거 아니야? 또 1시간 하면 20분의 1. 그리고 모든 일을 완전히 끝내려고 그러면 20분의 1이 몇 개 있으면 돼? 20개 하면은 이게 20 곱하기 20분의 1 돼서 1 해서 일이 끝나는 거죠. 그죠? 일이 끝나는 거지. 그러니까 1시간에 20분의 1씩 하니까 전부 다 끝내려면 20시간을 똥 빠지게 해야 돼. 20시간. 그래서 맹구는 20시간을 하면 끝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건 요런 식으로. 주의할 거는 방금 한 것처럼 전체 일의 양을 1로 놓고 해도 좋아. 이거 퍼센트로 100%를 놓고 해도 괜찮아. 100% 놓고 하게 되면 여기 이제 답이 5%쯤 나오겠죠. 이게 100이라 그러면 5 나오겠죠. 그럼 5%. 1시간에 5% 하니까 100% 하려면 20시간 걸리겠죠. 그렇게 해도 좋고, 이렇게 해도 좋고. 좋아. 자, 그 다음에, 리을 보자.
길이가 100m인 다리를 화물열차가 75초 만에 지나간다. 자, 일단 요거 먼저 내 그림 하나 이렇게 살짝 그릴게. 자, 이게 100m야. 아, 1000m. 자, 1000m인 이런 철교 다리가 있어. 화물열차가 75초 만에 지나가. 자, 화물열차가 여기 이렇게 왔어. 이렇게. 그럼 얘가 완전히 지나가면 여기. 그러니까 화물열차 머리가 여기야. 꼬리가 이거라고 생각해. 그럼 완전히 지나오면 꼬리가 여기고 머리가 이렇게 돼야 돼. 이래야지 완전히 지나오는 거야. 그러면 만약에 화물열차 길이를, 그죠? 우리가 모르고 만약에 X라 그런다 해봐. 화물열차 길이 몰라, X. 그럼 요것도 X겠지. 그러면은 75초가 어디서 어디까지냐면 바로 여기서부터 슉 가가지고 여기 아니고 여기까지 간 게 75초야.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1000m 더하기 X만큼 요 머리를 생각해봐요. 화물열차의 머리가 슉 가고 여기까지 가야지 꼬리까지 빠져나가야 지나가는 거니까 이만큼을 가야 돼. 자, 이걸 몇 초 걸렸다고? 이걸 75초 걸렸다 그런 뜻이야. 그러면 이 화물열차 속도 한번 구해볼까 이거? 자, 화물열차 속력은 간 거리가 얼마야? 1000 더하기 X지? 이걸 75초로 나누면 되겠지, 그지? 초당 얼마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이 화물열차 속력이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 또 보자. 화물열차보다 두 배 빠른 급행열차가, 자, 두 배 빠르다 그랬어. 급행열차가 35초 만에 지나간다면 급행열차의 속력은 그랬어. 그런데 단 급행은 화물열차보다 80m가 더 짧다 그랬어. 그럼 여기다가, 다시 여기다 난 또 그릴게. 자, 1000m 다리가 있어. 똑같은 다리야. 뭐 이렇게 아까 네 개인데 다섯 개 그랬네. 자, 근데 급행열차가 여기 있는 거야. 그런데 이 길이는 얼마냐면 화물열차를 아까 X로 했으니까 X 빼기 80을 해야 돼. 80m 짧다 그랬잖아, 그죠? 좀 짧으니까 빼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화물 이제 급행열차의 대가리고 화물열차의 꼴찌, 여기 꼴찌가 꼬레비 꼬리 휙 지나고 여기까지 왔죠. 그럼 또 똑같은 식이야. 얘가 X 빼기 80이니까, 그죠? 자, 꼬리까지 완전히 통과를 해야 돼. 그럼 얼만큼 가야 되냐면, 1000m 더하기 X 빼기 80만큼 가야 돼. 그럼 이거 계산해주자. 이거 빼니까 얼마야? 920 더하기 X를 가야죠? 근데 이걸 몇 초 만에 갔다 그랬어? 35초 만에. 자, 이걸 35초 만에 간 거야. 그럼 여기다가 우리가 급행열차 속력 한번 계산해볼까요? 자, 속력은 간 거리가 920 더하기 X죠? 자, 이거를 35초 만에. 이거죠. 자, 근데 이제 문제 이제 보자. 지금 아까 두 배 빠르다 그랬죠? 두 배 빠르다. 두 배 빠르다는 건 화물차 속력, 화물열차가 75에 1000 더하기 X였지? 자, 여기에다 곱하기 두 배 빠르니까 둘을 해야지 바로 급행열차 속도가 될 거 아니야. 그죠? 이렇게 되겠지. 그지? 여기다 속도 느린데 두 배를 해줘야 이게 될 거 아니야. 자, 그러면 이제 계산 들어간다, 이제. 쉽게는 이제 이렇게 곱해줘야 되니까, 75에 920 더하기 X. 이렇게 곱하고, 이건, 이거하고 이렇게 곱했어. 이렇게. 그럼 요거는 2는 요 위에 있는 거죠. 2하고 1000 더하기 X. 요 같이 이렇게 있는 거지. 거기다 곱하기 얼마? 35. 자, 풀면 되는데, 이거 계산, 그럼 복잡하네, 이거. 75에 920 더하기 X하고, 요 식기는 70이죠? 1000 더하기 X. 야, 이거 장난 아니네. 일단 5 잘라주자. 이 식기 자르면 얼마 되니, 5. 5 이런 5, 25, 5, 25. 그죠? 920 더하기 X. 넌, 이거 5 자르면 5 이런 5. 그죠? 4 되죠? 1000 더하기 X. 이 계산 그렇게 복잡하네. 자, 그럼 920 곱하기 15 하자, 15. 0, 2, 50, 1 올라가고, 5, 9, 45, 46. 0, 2, 9, 0, 0, 8, 13. 1, 3, 8, 0, 0 더하기 15X. 넌 이렇게 하면 1, 4, 0, 0, 0 더하기 14X. 그렇지? 그럼 식기로 넘어오면 X는 14000 빼기 13800
200 나오네, 그죠? 200. 그래서 답 200 그러면 안 돼. 지금 X는 아까 내가 뭐로 X를 했냐면, 이 화물 열차의 저 길이를 X라 했단 말이야. 따라서 급행 열차 길이는 200에서 얼마를 빼야 돼? 80을 빼면 120m인데, 이걸 답을 하려고 딱 봤더니, 급행에서 속력을 물어봤네. 야, 이거 그런 문제네. 그럼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겠다. 35, 920 더하기, X는 200 넣어야죠? 그럼 35, 요거 둘이 더하면 어떻게 되냐? 아이고, 미치겠다. 900에 200 하니까, 0, 2, 1, 1, 1, 1, 2, 0. 그죠? 이거 저, 시험 급한데, 어? 시험은 급해 죽겠는데, 이게 계산 이렇게 하고 시간 막 얼마 안 남고 그러면 환장하겠다, 이거. 그래가지고 막판에 그냥 완전히 조져버리겠는데, 잘못하면. 자, 30이 나왔어. 내 칼큘레이터 계산해버렸다, 이거. 32 나왔어요. 이게 미터 퍼 초가 되겠죠. 그래서 1초에 32m로 가는 거야. 요게 바로 답이다, 그러니까. 이거 답. 나는 이제까지 급행열차 길이 구하는 걸 줄 알고 똥 빠지게 이거 구해놨거든? 그랬더니 그게 아니었네, 이게. 급행열차 속도가 얼마냐 물어봤네, 그죠? 그래서 32. 그러니까 얘는 16 나오겠네. 그럼 1200 나누기 75 한번 해볼까? 1200 나누기 75. 16 나오네, 이건. 이건 16 나옵니다. 이거는 속력이 16 나온다. 요거 200 집어넣어 있지. 그래서 화물열차 길이는 200m고 급행열차는 120m다. 근데 그거 물어본 게 아니고 속력 물어봤으니까 이제 X 구해서 그냥 집어넣고 계산해 주면 돼. 요거 1120 나누기 35 해줘야 돼요. 5로 먼저 약분해 줘갖고 이제 계산하면 된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하도록 합시다. 문제가 이거 상당히 좀 길어가지고 시간이 30분 좀 넘어갔는데 좋습니다. 그래도 우리 열심히 했어. 자, 그러면 또 쉬었다가 다음 거 또 한번 해보자. 자, 수고했다.